소고기 불고기 양념으로 재워놓은 거 바짝볶이 30분 불렸어요? 30분 불렸어. 쌀국수 삶기 4분 삶아야 돼요. 자르기 쌀국수 또 잘라? 그만 잘라 또 잘라? 쌀국수 자르기 계속 자르자. 좋아. 이게 레시피. 설탕 까나리 식초 1:1:1 물이 6 까나리 액젓 까나리. 자, 그럼 이제 설탕. 식초 넣자, 식초. 설탕. 에휴, 젖었잖아. 아, 설탕. 아, 정말. 해. 설탕 해. 설탕. 이렇게 고마. 이거 하고 간 보고. 설탕. 그 다음에 식초. 그 식초 맞죠? 아니, 3개 아니죠? 응. 식초가 0.9. 아, 이만큼 담고. 식초. 일단, 스탑하고, 뭐, 나 레몬즙 꽈져 채워줘. 레몬즙. 아직 까나리랑 설탕밖에 안 했는데 맛있겠어? 시코마니? 식초랑 레몬은 합쳐서 1.2. 일단 이건 또 조절하자. 1.2인데 어떻게? 더 넣어야 돼. 일단은 적어보고 더 넣어야 돼. 레몬을 좀 더 넣어? 아니, 간을 보고 하면 안 돼? 왜 무조건 다 넣고 하려고 그래? 물이 섞을게 하고 좀 더 넣어. 물 그러니까 설탕, 까나리, 식초가 1:1, 물이 6. 이거는 홍석천 레시피. 느엉맘. 물이 얼마큼 들어가야 돼요? 7그릇. 요새 꼬릿꼬릿한 냄새 나요? 안 나죠? 우린 까나리. 다진 마늘 크게 2스푼. 어우, 3스푼. 총 3스푼. 청양고추. 당근, 양파, 오늘 새로 입었는데. 새로 입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액젓이다. 아, 몰라. 액젓은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. 한 반절? 신 것도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신도 일단 액젓 먼저 넣어볼게. 액젓 추가. 소금. 소스 완성. 느엉맘 소스. 쌀국수 면 먼저 소스 한번 면 풀기 위해서 소스 넣고 일단 다음에 청양고추 좀 줄여도 되겠다. 아, 네모. 소고기 소고기 섞어주고 야채 많다니까. 양상추, 치커리, 쑥갓, 적채, 양파, 당근. 네, 다 넣어야 돼요. 다음에 할 때는 소고기 양을 더 늘려야 되나봐. 생각보다 소고기가 많지 않아. 10kg. 1인당이면 10kg면 몇이지? 30? 30. 30인데 얼마 안 되네? 아니야, 맞네? 오, 많다. 아닌가? 카메라 상황은 별로 없어 보여. 카메라 그치? 눈으로는 잘 보이는데. 거짓말. 형, 나 밑에 소스 많이, 아, 있겠네. 맞지요? 오늘은 소스 양이 딱 맞지요? 끝.